이번 시간에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하거나 자연에 있는 소리를 녹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이 사운드 포즈에서 지원하는 간단한 기능들을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디지털 파형을 만들어서 저장하는 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역시 파일을 하나 만드시고요. 뭐 파일에 뉴 해서 어떤 걸로 할 건지 정하시고 파일을 만드신 다음에 인서트를 눌러서 여기 보면 Synthesis라는 메뉴가 있고 그 하위에 DTM, FM, F-Tones라는 게 있고 이제 FM, Simple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제가 Simple부터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 형태가 어떻게 보면 사운드 포즈의 가장 기본적인 팝업으로 뜨는 창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데 뭐 왼쪽 혹은 오른쪽에 이런 페이더가 있어서 이렇게 음의 소리의 크기를 낮추거나 높이거나 하는 이 역할하는 걸 페이더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더가 있고 그리고 이제 각종 기능들을 이렇게 뭐 선택하는 숫자를 입력하거나 이렇게 선택하거나 하는 그런 화면들이 있고 보통 상단에는 소니에서 지원하는 기본적인 프리셋들 그러니까 기본값들 몇 가지 기본값들이 이렇게 있어서 이게 아주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소니 사운드 포즈의 기본 형태인데 제가 여기서 한번 사인 파형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소리의 크기를 또 지정할 수 있는데 제가 소리의 크기를 마이너스 뭐 10dB로 지난 시간에 설명한 걸 혹시 기억하신다면 디지털 음원에서는 가장 큰 소리가 0dB이고 가장 작은 소리가 마이너스 무한대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소리 크기가 결정이 되는 거죠. 양수를 안 쓰고 음수를 쓰네요, 특이하게. 네, 0이 넘어가면 그거는 소리가 깨지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0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그럼 소리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군요. 소리가 이론적으로 나야 하는데 이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못해서 소리를 못 내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뭔가 심오하네요. 아, 네. 넘어가시죠. 네. 그래서 웨이브폼은 사인형. 이건 제가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볼 나중에 건데, 뒤에서 언급할 거니까. 네, 일단 사인이라고 한 거를 제일 위에 있는 거 선택을 해서 몇초 동안 만들 거냐면 제가 5초 동안 이게 5.000초니까 제가 5초라고 다시 써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리퀀시를 음의 높이를 얼마로 할 거냐인데 제가 1000 여기 지금 기본은 1000이 되어 있는데 1000을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제가 OK를 누르면 이렇게 파형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빼곡한 모양인데 뭐 빼곡한 게 아니라 그냥 일자인데요. 네, 제가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아, 아주 듣기 싫은 소리가 네, 이게 듣기 싫은 소리일 수도 있고 아니면 TV에서 화면 조정 시간에 나오는 소리죠. 그래서 화면 조정 시간에 1K 톤이 나오죠. 아, 그게 1K 톤인가요? 네. 뭐 그럼 되게 고른 소리를 내서 중간에 노이즈가 있는지 네. 잡음이 없는지 이런 것도 체크하는 건가요? 걔 역할은? 그 실제로 방송국 엔지니어분들이 어떤 용도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을 하겠지만 이제 그 소리가 나면서 이게 지금 방송은 테스트하고 있으나 별다른 내용은 나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거죠. 상징적인 사운드군요. 그렇죠.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하는 소리랄까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이 파형이 어떤 모양인지를 알아보고 싶으면 저게 파형인가요? 그냥 일자인데? 일자로 보이는데 이거를 마우스 휠을 위로 올리면 줌인이 되고 아래로 돌리면 줌아웃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줌인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계속 줌인을 뭐가 쪼개지기 시작하네요.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빼곡히 있다고 한 표현이 이제 이런 게 사실은 굉장히 좁아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일자로 보이는 것뿐이었고 실제로는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 보면 우리 학교에서 배우던 사인 파형이 계속 연달아 있는 거죠. 이 줌을 이 명시적인 UI로 제어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 보면 이 모든 이 작업창에 오른쪽 하단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는데 이걸로 마이너스를 누르면 좁아지고 그리고 플러스를 누르면 다시 커지고 근데 저것보다는 휠을 보통 예 쓴다는 거죠? 요즘 마우스에 다 휠이 있기 때문에 휠로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 휠이 움직인 게 따라서 시간 축을 축소하거나 확대해서 볼수 있고, 이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을 움직이면 이렇게 전체 파형이 마치 커지는 것처럼 혹은 줄어드는 것처럼 효과를 볼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이게 만약에 굉장히 세밀하게 움직일 때 이제 확대해서 보는 기능이겠죠. 아주 작은 소리인 예, 그런 것, 경우에 예, 그런 거 구분해서 이제 보려고 할때 쓰는 건데,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왼쪽에 있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키를 가지고 조절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그래프상에서 여기 있는 요 파형이 의미하는 뭐 1000Hz라고 하면 네. 1초 동안 요 파형이 1000번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1000Hz라고 볼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이 경우는 1.04초, 1.05초, 1.06초인데, 이게 0.01초네요. 1.04초. 이게 시간 분 초거든요. 그리고 점은 이제 0점 몇초할때 점이고, 그러면 요 구간 사이의 거리는 0.01초. 0.01초가 되는 거고, 그렇죠. 0.01초 동안 얘들이 파형이 뭐 10번 정도 뭐 10번 정도 왔다 움직였다가, 갔다 예, 그런 하는 거가 거겠죠. 되겠네요. 예, 그러면 이게 1초 동안에는 1000번을 움직이면 이게 1000Hz의 소리인 거죠. 그럼 저게 이렇게 세밀할수록 소리가 더 자연 소리에 가까워지는. 이게 더 빨리 움직이면 빨리 움직일수록 소리가 높은 소리가 나겠죠. 아, 그런 거군요. 예, 왜냐면 저음은 낮은 헤르츠의 소리고 고음은 높은 헤르츠의 소리거든요. 그래서 파형이 더 잘게 움직인다는 뜻은 더 높은 소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파형의 높이는 그럼 네. 레벨을 의미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래프상으로? 이 그래프가 만약에 여기 왼쪽을 보시면 가운데는 마이너스 INF라고 써 있는데 이게 인퍼니티 이런 거라서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 6이 마이너스 6 여기도 마이너스 6인데 이쪽으로 가던 아래쪽으로 가던 위쪽으로 가던 이제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0에 근접하는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더 요동이 더 이렇게 위아래로 높게 치면 더큰 소리를 의미하는 거죠. 0은 가장 큰 소리죠. 그렇죠. 그거는 사실은 가장 큰 소리라기보다는 시스템이 재생할 수 있는 소리의 가장 맥스가, 극대치를 0. 그게 피크인가요? 그렇죠. 녹음할 때 이렇게 빨간색으로 탁탁 때리는 게 예. 피크고, 보통 잡음이 나는 건 네. 더 이상의 그 볼륨, 네. 레벨을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잡음이 나는 건가 보네요. 그러니까 낼수 없어서 소리가 찢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실제로 만약에 어떤 모든 사운드 작업을 하실 때이 천장을 쳐서 여기 빨간색이 들어오면 녹음을 잘못했다는 소리예요. 그럼 한번 재생해 볼까요? 네, 어떻게 재생을 되는지. 한번 해보죠. 잠깐 끄고요. 그럼 여기 지금 녹색이 네. 여기까지 이렇게 나타났는데, 네. 이게 여길 넘어서서 네. 빨간색이 표시가 되면, 네. 이렇게 경고 표시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면 뭔가 피크에 도달한 거고, 더 네. 이상 시스템이 기계적으로는 담아낼 수 없는 소리에 도달했다라는 네, 담아낼 수 의미라고. 없어서 소리가. 처리, 그러니까 좀 마치 오류를 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상적으로 소리를 못 내고 뭔가 그냥 놔뒀다. 뭐 그런 의미로 볼수 있는 거죠. 만약에 그 높은 소리가 예. 그꼭 저장해야 되는 거라고 하면 소리를 전반적으로 낮추고 네. 뭐 마이크를 멀리 한다거나 그렇죠. 그렇게 해서 녹음을 다시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녹음 소스 자체에 만약에 0dB를 넘어가는 소리가 있다는 얘기는 녹음을 잘못했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도 사실 되게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얘기고 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부담이 될수 있는 얘기인 것 같아요. 사실 저도 100%다 이해 못했고요. 그래서 이 수업을 하면서 중간중간에 또 계속 이런 개념들이 나올 테니까 그건 또 서머즈님이 또 짚어주실 거라고 믿고 네. 뭐 이런 자세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아, 하면 네. 될것 같네요. 그러면 지금 제가 사인파형을 그려서 표시를 했는데, 제가 사인파형이 아니라 다른 파형을 한번 그려볼게요. 다른 파형도 있어요? 네. 아까 똑같이 소리를 신서시스로 다른 가서, 걸로 만든다는 얘기군요. 네. 여기 이제 웨이브폼의 쉐이프를, 모양을 사인으로 했었는데, 예를 들자면, 소형. 그러니까 소가 톱이잖아요. 톱으로 만드는데,
제가 이번에는 1000Hz가 아니라 좀 낮은 Hz로 만들어 볼게요. 1000Hz보다 조금 낮게, 뭐 조금 낮게가 아니라 한 옥타브 낮게 예. 500Hz로 만들어 볼게요. 예. 그럼 역시 언뜻 보면 여기도 줄로 되어 있는 것 같지만 확대를 해보면 아까랑은 파형이 다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정말 톱 모양처럼 이렇게 다 직선으로 되어 있고 예. 이것도 역시 주기가 균일하기 때문에 뭔가 동일한 소리가 날 거라는 거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죠. 듣기 예. 전에도 한번 들어볼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저 소리가 나네요. 그러니까 아까 사인 파형 같은 경우는 소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소리인데 이거는 뭔가 좀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보시면 날카로운 소리들이 계속 연결해서 나는 소리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얘가 조금 더 날카롭죠. 고밀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네. 그러면서 이게 긁는 것 같은 아까에 비교해 봤을 때 비교적 긁는 소리가 나는 이유는 파형 자체가 이제 이런 거라는 거죠. 그럼 에디팅을 많이 하다 보면 저 그래프만 봐도 어떤 소리인지 대충 감이 올 수도 있나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그건 힘든데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는 굉장히 순수한 계산식으로 이루어진 파형들은 보면 바로 알 수 있지만 예. 자연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한 경우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섞여 있고 그다음에 그 변화가 굉장히 다양하고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이걸 봤을 때 어떤 소리가 날 거라는 걸 짐작하는 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짐작할 수 있는 거는 소리의 길이. 예. 왜냐하면 이 웨이브폼이 얼마나 긴지를 보면 되니까. 예. 그리고 이제 소리의 크기. 이게 얼만큼 폭이 진폭이 높은지를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웨이브폼으로 눈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경우는 소리의 크기와 소리의 길이 정도는 쉽게 알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좀 다른 형태의 소리를 만들어 볼 건데 예. 여기 있는 것처럼 DMF FT Tones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전화 버튼 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화 버튼 눌렀을 때 띠띠띠띠 하는 소리 그거. 그렇죠. 그러니까 뭐 1, 2, 3, 4, 1번 눌렀을 때 2번 눌렀을 때 소리가 미묘하게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그거를 이제 똑같이 구현하는 건데 예. 여기 보시면 1, 2, 3, 4, 5, 6, 7, 8, 9, 0 그리고 A, B, C, D, 별, 그 다음에 별하고 샵이 있죠. 예. 그래서 이게 소리가 실제로 모든 전화 소리랑 똑같은데 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그대로 입력해서 녹음하면 되지만 제가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02에 385에 7788을 예. 전화를 거는 것처럼 제가 예. 누른 다음에 OK를 눌러보면 이렇게 여기는 그러니까 소리가 없다는 뜻이겠죠. 예. 왜냐하면 아무런 진폭이 없으니까 예. 여기는 소리가 있는데 예. 이것도 역시 크게 키워보면 이렇게 뭔가 복잡한 그렇지만 아까처럼 사인파처럼 완전히 균일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가 움직이고 있죠. 예, 룰이 있네요. 예. 예. 그래서 그걸 한번 들어보면 예. 예, 이렇게 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 뭐 전화나 이런 키음들이 다 각각의 소리를 가지고 있나 보죠? 그렇죠. 표준이 있나 봐요? 네. 고유의 높이를 가지고 있어서 이게 이거에 맞춰서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도 재밌는 기능을 지원을 하는데요. 예. 예를 들자면 여기에 프리셋에 보면 이 메리 헤더 리들램이라는 프리셋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떴다 비행기 메리 헤더 리들램 뭐 이런 건데 이걸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네, 이거를 굳이 핸드폰을 꺼내서 따라하실 필요 없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숫자가 적혀 있네요. 숫자가 적혀 있고 쉼표가 적혀 있고 예. 그 쉼표는 한 박자 쉬라는 뜻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예. 이걸로 소리의 크기를 좀 조정할 수 있는 거고요. 예.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뭔가 전화음이라든지 그런 기계음 같은 걸 만들어낼 필요가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저장을 하시면 웨이브 파일로 저장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